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패 의혹은 듣기도 지칠 지경입니다. 까도 나와서 양파한테 미안할 정도입니다. 25일 언론 등에 따르면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치적으로 자랑해온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에 이 후보의 측근들이 줄줄이 포진해 고액 연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에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 2018년부터 1년여간 경기도 대변인을 맡은 최측근 김용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부본부장이 첫 상임이사로 재직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김 본부장을 상임이사에 안배하면서 혈세로 1억 2천만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김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시에서 내부 정보를 알려줬다고 언급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인사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의 녹취록을 보면은 정보원 1번이 김 본부장이라고까지 말했는데도 수사는 곁가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된 부패 의혹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증언과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실체 규명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건경이 뼈아픈 통감을 촉구합니다. 건경이 수사 의지가 없다면 특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라도 이 후보와 민주당은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하루속히 조건 없는 특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패 의혹은 대선 일정에 관계없이 끝까지 파내야 할 적폐이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진실을 덮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에 응하십시오. 이상입니다.